골프공식입니다. 오늘 정선동강에 나왔는데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의 경치도요. 오늘은 눈과 잘 어울리는 그런 풍경입니다. 자, 물은 지금 너무 깨끗해요. 물도 잔잔히 흐르지 않는 것처럼 고인물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눈이 오다 보니까 돌밭은 그렇게 선명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석질 좋은 아이들은 요것처럼 이렇게 녹아 있어요. 석질이 조금 좋지 않은 아이들은 녹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이 녀석을 봤어요. 자, 펜도 좋고요. 형태도 물형으로 보면 되는, 예. 인물 속으로 볼까요? 예, 인상 속으로 봐도 되는 견돌입니다. 자, 이 펜 속에는 또 이렇게 잔자갈이 모래가 박혀 있네요. 자, 오늘 비는 오지만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수감석이 많은 그런 지대입니다. 자, 이쪽은 수감석이 많은 지대이기 때문에 수감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조금 형태가 아쉽고요. 이것도 조금 뭔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은 잘 붙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렇게 또 보면 흰색 석질이 나름대로 또 특별한 감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 오기 때문에 돌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진 않아요. 자, 이것도 노을 속이에요. 문양이 특별한 문양은 없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도 그렇고 정상 보려면 요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자, 이것도 노을 속이고요. 자,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노을 속은 수감석은 아니에요. 네, 이건 수감석이에요. 수감석인데 산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산에 숲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수감석입니다. 형태 좋고요.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조금 떨어졌어요. 그것만 없으면 좋은 형태의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수마 상태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색 대비가 조금 떨어져요. 예, 수감석은 이런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움감을 주는 그런 녀석이네요. 자, 옆에 모습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고요. 문양이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그런 수감석입니다. 네, 이것도 수감석이에요. 수감석인데 사이즈는 60에 한 50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걸 캐봤더니 반대편 쪽은 조금 깨졌어요. 예, 밑에도 좀 깨졌고요. 그래서 문양도 그렇게 특별하게 나오진 않고요. 물론 모함은 좋아요. 예, 페임도 있고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드는 그런 녀석입니다. 예, 수감석입니다. 예, 돌은 미석입니다. 미석 문양석인데 돌 형태는 좋은데 두께는 조금 얇아요. 자, 어떤 문양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문양이 조금 난해한 것 같네요. 어떤 특별한 문양이 나오진 않고 문양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돌 생김을 봐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또 밑에 쪽은 산경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양석 미석입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노을 속인데 넣어보겠습니다. 길이 모양도 놓고 요거는 좀 템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나이네요. 눈이 와서 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눈 온다 소리 없이 일기예보를 봤는데 없었는데 이렇게 또 눈이 왔네. 첫눈입니다. 자, 요거는 수암석이에요. 수암석인데 조금 떨어져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수암석입니다. 이쪽은 수암석과 노을석을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아주 큼지막한 노을석이 한점 있어요. 얼었어요. 예, 얼었기 때문에 제가 발로 차서 움직였는데 이건 조금 깨짐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도 노을 속에 한점 있고요. 문양이 잘 나야 되는데 문양이 조금 아쉽게 들었죠. 지금 물은 아주 뭐 잔잔하게 아주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물탐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또 수감소 길인데 조금 약합니다. 자, 여기 보고 노을 속이 있는데 모양은 잘 됐네요. 아, 노을 잘 졌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문양은 좋은데 다시 한번 물 뿌려볼까요? 물이 막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 이것도 새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양도 좋고. 좀 아쉬운 것은 돌 형태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그런 돌이네. 자, 요 밑에 돌도 노을석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네, 이 돌도 수암석입니다. 수암석인데 문양이 좋아요. 문양도 좋고 수마도 지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뒤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돌 형태나 문양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뒤쪽도 보면 지금 눈이 와서 뒤쪽보다는 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양도 좋고 수마 상태도 돌 형태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자, 세우는 거는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와서 정확한 모습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런 수감석이에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감석입니다. 네, 이것도 미석인데 문양은 잘 먹었어요. 사이즈는 한 40, 45 정도 되는 돌이고요. 고도
한30 정도 되는 돌이에요. 문양은 좋은데, 돌 생김과 문양의 형태가 조금 부족한 그런 석입니다. 윗부분은 조금 떨어져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 뭔가 조금 부족한 이렇게 깨짐이 있었다면 좋은데, 돌 깨짐이 이쪽에 있어서 바닥을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것도 아쉬운 그런 석입니다. 여의도도 문양석이에요. 문양석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돌질 자체가 수마가 약해요. 즉 다시 말하면 석질이 약하기 때문에 수마가 깨끗이 되지 않는 돌이에요. 하지만 이 돌도 문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봐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눈이 와서 막 밀리네요. 앞뒤도 조금 여기 좀 깨짐 있고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을 주는 녀석이네요. 자, 미석 문양석입니다. 눈이 오니까 돌이 잘 보이질 않죠. 멋진 녀석이 한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요거 봐라. 문양은 아주 잘 먹었네. 아주 뭐 특이합니다. 자, 요걸 세워서 본다면 어떨까요? 돌 사이즈도 좋아요. 흙이 묻었는데 잠깐 이거 한번 씻어보도록 할까요? 요즘은 이 녀석은 좀 특별한 속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뭐 폭포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 아주 뭐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운영이네요. 얘도 아이고 돌이 좀 무겁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폭포로 봐도 되고 나무로 봐도 되고 어쨌든 작품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돌이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반대로 봐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이 돌은 추석하면 좋은 돌 같네요. 아주 문양이 아주 특별한 녀석이네요. 자, 이렇게 봐도 되나? 눈이 오니까 또 자세히 봐야 되니까 또 저런 돌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예, 이 돌도 미석입니다. 수마 상태는 잘 됐네요. 돌도 조금 약간 언바란스의 돌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봉우리로 봐도 되고, 예, 폭포도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또 눈 덮인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돌이 약간 굴곡이져 있어요. 뒷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앞을 본다면, 이렇게 보면 괜찮은 녀석군요. 자, 미석 문양석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수관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형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돌 깨짐도 있고. 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녀석입니다. 눈도 이렇게 문양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쪽에 나온 것은 수감석하고 노을석을 보러 왔어요.
자, 오늘은 한 점을 벌써 한것 같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녀석이 지금 좋은 것 같아. 내려와서 돌도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눈 오는 날 탐석도 하다니. 아, 생각지도 않았는데 첫눈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눈이 막 얼어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얼음이 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그런 홍문석이네요. 여기도, 아, 이건 아니네. 자, 물가루는 이렇게, 돌들이 물기가 있으니까 눈이 오자마자 녹았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물기가 없는 곳은 눈이 와서 점점 쌓이고 있어요. 탐석하기는 조금 아쉬운 감을 주는 날씨인데, 그래도 첫눈이 와서 기분은 너무 좋네요. 괜찮은 곳이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편집해서 추석한 동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클스톤TV였습니다.